배우니까 잘 하겠지.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 그렇죠. 여기에 요거는 왜 했다? 누구누구의 됐습니까? 웬디 친구들이야. 웬디의 친구들이야. 영어로 표현할 땐 반드시 웬디의 친구들이라고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장에서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볼게요. 얘는 누구 대신 왔어요? 응,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그럼 왜 she가 아닐까? 그렇죠. 목적어가 돼야 되기 때문이야. she는 여기 있을 형태야. 근데 여기 지금 내용상 여기 못 들어가. 그녀를이죠.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웬디의 별명이 뭐다? 레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문장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뭔지 보이죠? 파악했나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오케이. 요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면 누가다가, 누가다. 요렇게 만들어졌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얘 귀찮으니까. 데이로 바꿔서 그들이 그녀를 레드라고 부른다라는 말인데 이게 거꾸로 이제 질문이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슨 말이 만들어지냐? 그들이 부른다를 일단 뭐로 만들어 주면 되냐면 그들이 부르니 할 거고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녀를 될 거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무엇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녀를 무엇이라고 부르니 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면 그렇지. 그렇죠. What do they call her? 그럼 데이를 원래대로 돌려줍시다. 그래서 웬디의 친구들이 그녀를 뭐라고 부르니?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다. 했더니?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은? 그렇죠. 왜 걔들이 부르는 걸까 이 말이죠. 왜 걔들이 부르는 걸까? 누구를? 그녀를 저렇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해놨으니까 뭐 대답해 주면 되겠죠.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When these friends. Why do when these friends call her 대시고. 얘는 또 누구 뭐 대신 왔어요? 웬디 대신 왔고. 얘는 또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 돌려놓으면 이 문장 어떻게 된다? 그렇죠.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왜 웬디의 친구들은 웬디를 빨간이라고 레드라고 부르는 걸까? 그 질문했으니까 다음 문장에 대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죠. 됐습니까? 문장의 뜻은?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은 그것은, 이거 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해놨어. 일단 요거부터. She wears의 뜻은? 그렇죠. 그녀는 입는다. 그녀가 입는다. 누가 다죠? 근데 because she wears의 뜻은? 그렇죠. 그녀가 입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해놨을까요? 뭐 대신 왔어요? 이 문장은 해석이 이렇게 되죠. 그것은 웬디가 매일매일 빨간 옷을 입기 때문이다죠. 그것은 웬디가 she wear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냐 하면 앞 문장 전체 대신 왔어요. 앞 문장이 뭐였더라? Why do they call her that?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웬디의 친구들이 그녀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빨간색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죠, 웬디가.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렇죠. 문장의 뜻은 간단하죠?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자 몇 개? 저캡 앞에 나온 적 있어? 이 앞에 문장에서 캡 나온 적 있어? 없죠. 처음 나오는데 한 개니까. 됐습니까? 셔츠 마찬가지죠. 한 개. 근데 양말은 셀수 있고 여러 개니까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자, 속옷은 가만 보니까 셀수 있는 것 있는 이름씨인 것 같아. 셀수 없는 이름씨인 것 같아. 그렇죠. 여기에 어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문장이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는 파악됐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죠. What does she wear의 뜻은 그녀가 무엇을 입니? 됐습니까? 오케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똥강아지야. 계속해서. 저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뭐 얘까지 넣어서 살리면 한 특별한 날에만, 그러나 한 특별한 날에는, 한 가지 특별한 날에는 레드가 빨간 옷을 입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얘는 잠깐 쉬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red는 언제 빨간 옷을 입지 않니가 될 거고요. 그래서 when, 그 다음 얘가 앞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일로 순서가 바뀌어야 되니까 when doesn't red, 아이고 wear red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이고, 얘는 별명이라서 대문자로 쓴 거예요. 사람 이름 같은 게 고유명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빨간이라는 뜻이니까 소문자로 써야 돼. 그래서 레드는 언제 빨간색 옷을 안 입니? When doesn't red wear red? 됐습니까? 그랬더니 on one special day. 자, 특별한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궁금해지죠. 빨간색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도대체 왜 좋아? 특별한 어떤 날에 안 입는다 했으니까 도대체 그날이 언제일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은 그렇죠. 이 that은 우리가 지우가 뭘 만나본 적 있냐면은 겉 만드는 that을 만나본 적 있어.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데. 근데 얘는 이거 아니야. 얘는 네가 제일 먼저 배운 that이야. 그래서 that book 이런 거할때 that이야. 그러니까 저 특별한 날은 언제일까요? 저렇게도 특별한 날은 언제일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밑줄 끊어놓은 이유는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거 언제야? When is it? 됐습니까? 그게 언제냐? 언제냐고 묻는 말이죠.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 비동사니까 is it? 하면서 묻는 말 만들었어요.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지가 또 대답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을까?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en is that special day?'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It's a test day.' 'When is that special day?' 'It's a test day.' 그러면 여기에 it은 당연히 뭐 드시고 왔을까요? 오케이, that special day. 안만 길어봤자 it 뭐 드시고 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이 문장 원래대로 하면 뭐가 된다? That special day is a test day. 그렇게 특별한 날은 시험 치는 날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 대답 듣고 싶었으니까 요렇게 물었고 대답할 때 얘가 it 됐고요. 그럼 묻지 않아야 되니까 is it을 할 수가 없죠. 일로 옵니다. 그리고 when에 대한 대답 어 테스트 데이가 오고 있어. When is that special day? It's a test day. 잠깐만 기다려줘. 좀 잠깐만 기다려줘. 오케이 알았어.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s bad grades. 오케이,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두 군데 밑줄 큰 이유가 있죠? 그렇죠? 또그 녀석 때문이죠. She wears의 뜻은 뭐고? 그러면 if는 또 뭐다? 또 접속사다. 접속사가 하는 일은 누가다 앞에 와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녀가 입는다는 뭐였는데? She wears인데, 그래서 if she wears는 무슨 뜻이 됐다? 그렇죠. 만약 그녀가 있게 된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잠깐 쉬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 건지. 좋지 않은 성적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그렇죠. What does she get? 그녀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She gets bad grades. 자, 근데 선생님 이것도 알려준 것 같은데? 얘는 계속 쉬고 있으라 그러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했지? 그렇지.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안 빠져나와.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형편없는 성적을 받게 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뭐라고 묻게 된다? Who gets bad grades? 됐습니까? 그래서 민철, 네가 일단 하나 딱 몰랐네, 그치? 공부하고 지금 채워 넣을 수 있어? 이제 그럼 공부하고나 여기 둘 테니까 공부하고 나서 채워 넣어줘. 일단 열심히 했네. 오케이, 그다음 이게 또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긋고 얘가 라는 뜻도 있지만 이유. 지금은 do you know의 뜻이 뭐니까? 너는 아니니까. 너는 왜를 아니야. 너는 이유를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란 뜻이 더 어울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 이유를 아니?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 오케이. 맞아요. 그렇게 해도 잠깐만 지금 중요한 답변 하나만 좀 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권장하는 거는 그냥 써 있는 순서대로 쭉 무슨 얘기 한다는 거 빨리빨리 해석하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 누가다가 있어. 됐습니까? 이거 뭐안 되시겠어, 이번엔. 그렇죠. 뭐 대신데 뭐안 되시겠어.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 문장은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야. Scientists say it. 됐습니까? 겉 만드는 대신 이렇게 대단해요. 저 포장해서 포장해갖고 이슬로 바꿔버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잘 했고요. 조금 이따가 중요한 단어 몇 가지 알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 밑줄 꺼놨는데 왜 밑줄 꺼놨을까요? 이거 뭐 대신 왔기 때문이죠. 뭐 대신 왔을까요? 인 먼저, 왜는 좀 이따 하고.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민철이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뭐 게임 좀 해도 되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과학자들이 말한다. 무슨 얘기 해주는데?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제 그것이 빨간색을 볼 때. 됐습니까? 그럼 이게 뭐 대신 왔겠어? 웬디면 쉬라야지. When the brain sees red, 뇌가 뭐를 봤을 때? 빨간색을 봤을 때. 뇌가 빨간색을 보면 생각을 잘 못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없다 치면 이게 겉만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데이셨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 만들란 말이죠. 무엇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 그것이 빨간색을 봤을 때 라는 말을 만들면? 그렇죠. 순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또 주어가 궁금했던 거야. 하다시잖아, 여기 하다시. 됐습니까? 하다시 앞에 있는 걸 보고 하다시의 주인 주어. 얘가 궁금하면 그냥 What doesn't work well? 뭐가 제할일 못하니? 빨간색 봤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근데 뇌가 빨간색을 봤을 때 제대로 작동 못한대. 묻고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 if you want an A,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겠어요? 일단 소의 뜻은 자 그러면 if you want an A의 뜻은 you want의 뜻은 if you want의 뜻은 그럼 if you want an A의 뜻은 그렇죠. A가 좋은 성적이야, 나쁜 성적이야. 그러니까 네가 A라는 좋은 성적을 만약에 원한다면, 만약 네가 A를 원한다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뭔 뜻이야? 입지 말라 명령문이죠. 뭐를? 언제? 됐습니까? 언제 무엇을 입지 마라? On a test day에 red clothes를 입지 마라.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 과정은 프린트니까 몇번 숙제가 되죠, 그러면? 21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야, 문도 열어주나. 어, 막 손에 주머니 탁 넣고 사장처럼 들어온다, 와. 누나가 문딱 열어주는데.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들어와야지. 누나, 알아, 너? 모르잖아. 그래. 모르는 사람이 너를 위해서 해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오케이, 자민. 오세요. 수고했어. 지금 프린트 기다렸다가 받아가시고요.